제라바레드까지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아, 정말 한 곡 한 곡이 진짜 소중하네요. 아, 정말 아, 아까 말했던 그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마음 안에 콕콕 박혀가지고 더 힘을 내 밀려 더 힘을 내서 노래할 수 있어 라고 계속 마음을 다지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렸는데요. 제라바레드를 하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눈을 보는데 저조차도 너무 행복해지는 표정을 짓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보잘것없는 저지만 이렇게 예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섬기는 마음은 섬기는 마음이고 제가 또 인스타그램으로 여러분들께 이벤트를 하나 했어요. 여러분들의 초대권과 여러분들이 하셨죠. 여러분들의 티켓을 각각 뜯어서 지금 이벤트 추첨권에 넣어놨는데요. 먼저 이벤트 추첨권에서 오늘 다섯 분을 뽑아서 사인 폴라로이드, 오늘은 갈색 착장을 입은 사인 폴라로이드를 다섯 장을 여러분들께 선물해드릴까 합니다. 객석을 바라봐주시고 나가셔서 로비에서 오른쪽에
안내원이 있을 겁니다. 그쪽에서 본인이 해당하는 거에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포스터입니다. 요거가 의상도 정리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비밀인데요? 이게 찍찍이. 빨리 보내드려야 되겠죠.
공로드라마 콘서트를 열기까지가 약 3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정체되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정체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정체돼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짜 리얼이라는 거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깨달았고요. 이렇게 많은 선택을 계속해야만 했던 이 콘서트 기획이었지만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 너무너무 뿌듯했고 그리고 진짜 아드레날린이 솟는 그런 콘서트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첫 번째 3월 2일에 여러분들을 딱 만났을 때 제가 준비했던 이 콘서트의 어떤 서프라이즈들이 다 하나같이 너무너무 좋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보러 와주셔서 제가 콘서트를 할 수 있는 건데도 더 너무 기쁜 표정으로 맞이해 주셔서 그 정도로 너무 행복했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또 지금 이 행복함으로 또 충전도 열심히 해가지고 오늘 이제 밖에 나가는 이제 길에 여러분들 L홀더를 제가 준비를 했어요. L홀더 파일처를 준비를 했는데요. 무상입니다. 공짜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최소 수량이 2,000개예요. 그래가지고 2,000개를 무작정 찍었는데 많이 남았거든요. 나가실 때 원래는 선착순 뭐 한 장씩이었는데 원하시는 만큼 두 장씩 가져가 주시고 그리고 또 원치 않으신 분들은 안 가져가 주시면 또 다른 분들이 가져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저번 콘서트에 나왔던 L홀더도 올려놨으니까요. 못 받으신 분들은 받으신 분들은 못 받으신 분들에게 양보해 주시고 못 받으신 분들은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엔디도 진짜 열심히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 이름을 밝히고 싶지 않아 하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디자인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발주도 같이 넣어주시고 그리고 다 같이 해주셨고 이번에 또 키링이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저는 키링이 인기가 없을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몰라. 전 사실 시계가 인기가 많은 줄 알았는데 이게 시계가 끝까지 남더라고요. 남은 상품들은 잘 나눠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온라인 판매 많이 얘기하시던데 저 죽어요! 생각이 있으면 한번 공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진짜 마지막 인사드려야겠네요. 모노드라마 준비하기까지 사실은 제가 계속해서 말을 이제 저의 경험만 얘기해서 그렇지 여기 계신 스태프분들만 해도 전체 거의 100명이 넘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스태프분들과 지금까지 도와주신 분들, 그리고 사진 작가님부터 이 콘서트가 있기까지 저는 물론 대본이 없었지만 그래도 적어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말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이 공연이 오랫동안 여러분들 기억 속에 잘 남아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팬분들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드라마 진짜 마지막으로 남았네요. 여러분들 정말 2분기도 물론 전쟁 같겠지만 좋은 음악 들으면서 편히 쉬시다가 또 다시 힘내서 전쟁도 잘 나가셨고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고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레스텔라 조민규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포레스텔라의 조민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